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내년 예산안을 99.4% 삭감했다며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느라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냐라며 맹비판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부가 기어이 고등학교 무상교육마저 무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의 중앙정부 예산은 52억 6,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9,439억 원이 편성된 데 비하면 99.4%가 삭감된 것입니다. 정부는 법의 일몰시한 2024년을 빌미로 국비 지원을 전액 삭감한 것인데 국민의힘은 이것이 가짜뉴스다.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방재정교부금으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부는 올해도 세수결손이 커서 지방교육재정이 매우 불안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도교육청에 긴축재정을 주문했습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작년에 56조 원의 세수결손 때문에 시도교육청에 교부해야 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조 원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30조 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되기 때문에 적어도 5조 원 이상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하지 않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돈으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한단 말입니까? 부자들 세금 깎아주느라고 고교 무상교육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OECD 35개 회원국 중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뿐이었습니다. 이제 무상교육을 넘어서 고교 의무교육을 논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 교육정책에서마저 후진기어를 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일몰을 연장하는 법안을 이미 발의했습니다. 이걸 통과시켜서 예산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함께 논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합니다.